안녕 여러분. 오늘은 여기 왕녀드름과 메이크업을 함께 해야 해요.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일단 먼저 초록빛의 코렉터 종류인 컨실러로 얼굴 군데군데 있는 붉은기를 가려줄게요. 요즘 따라 피부가 다시 민감해져서 슬슬 붉은기가 다시 기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오늘은 노란빛의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붉은기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 해요. 오늘 파운데이션으론 핑크 베이스와 옐로우 베이스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뉴트럴 색상을 선택했어요. 납작하고 얇은 붓으로 얼굴 각 부분에 한 번씩 덜어주고 똥펀지로 두들두들해서 얇은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옐로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파데까지 노래버리면 진짜 그냥 노랗기만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이번엔 글로우한 효과를 주는 광채 프라이머를 파운데이션과 소량씩 섞어서 얼굴 안쪽에 얇게 한 번씩 올려 레이어링 해줄게요. 뭔가 오늘은 팅글팅글하고 탱글탱글한 피부 표현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컨실러로 왕녀드름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면서 왕녀드름이 막 각질이 막 일어나면서 승이 나지 않도록 살살 커버해주고 나머지도 커버해줬어요. 짠! 탱글하면서 투명하게 커버된 피부가 완성되었죠? 다음은 투명한 파우더 팩트로 번들거리는 곳 유분감만 아주 살짝 잡아줬어요. 정말 살짝만. 턱 쉐딩은 리퀴드 타입 제품으로 해줬는데요. 얘는 색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쉐딩을 해줄 수 있어요. 코 쉐딩은 주구장창 사용하는 아트바이 로댕으로 해줬는데요. 밝은 색과 중간색을 섞어서 해줬어요. 저는 코 쉐딩할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변태는 아닙니다만. 이제 요런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갈색 렌즈 치워버리고 올게요. 먼저 은은하고 부드러운 밝은 피치 컬러 무펄 섀도우를 아주 넓게 코 쉐딩이랑 이어주면서 눈두덩이에 깔아주는데요. 진짜 이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넓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딱 레몬 느낌의 노랑노랑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뭉치지 않게 깔아주는데요. 아까 피치빛 섀도우 영역보다 좀 안쪽으로 좁게 깔아주세요. 언더에는 삼각존까지 가지 않고 앞쪽에만 색을 깔아줬어요. 다음 차분하게 톤 다운된 로즈핑크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뒤쪽을 막아주며 음영감을 주는데요. 아이홀도 한번 긁어줬어요. 그대로 언더 뒤쪽 삼각존 부분까지 색을 이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웨이 청담 다크브라운 젤 아이라이너요. 보다 강렬한 섀도우 색감에 눈매가 흐려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또렷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꼬리도 도톰하게 빼줄게요. 다음은 초콜릿 브라운 컬러 섀도우인데요. 아이라인이 지금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니 라인을 살짝 풀어줬어요. 삼각존에도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터치. 얘는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비비드한 옐로우나 오렌지 계열 섀도우랑 찰떡궁합인 글리터 섀도우예요. 펄이 자글자글해서 되게 예뻐요. 다음은 요 팔레트에 요놈을 사용해줄 건데요. 굉장히 홀로그램틱한 옐로우랑 그린 펄이 섞여있는 쿠퍼빛 섀도우예요. 언더 앞쪽에 발라줬어요. 속눈썹은 지겹도록 쓰고 있는 미슈 블루밍이에요. 언더 속눈썹은 미리 한 가닥씩 잘라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이에요. 마스카라는 뭐 그냥 붙인 속눈썹 자체가 뭐 또렷해서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지만 심심하니까 조금 해줄게요. 눈썹은 먼저 파우더 케이크 타입 제품으로 눈썹 틀을 잡아주고 얇은 심의 밝고 붉은 브라운 컬러 브로우 제품으로 섬세하게 더 그려줬어요. 눈썹 결은 지금 눈썹 톤과 같은 톤인 브로우 카라로 슥슥 정리해주고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아주 딱 봐도 탠저린 색상이죠. 에스쁘아 크림 블러셔가 피부에 녹아들듯이 발리면서 뽀얗게 연출돼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노란 섀도우를 블러셔로 사용해서
광대 바깥쪽 위주로 방금 전에 바른 블러셔를 감싸며 쓸어줄게요. 드디어 립이네요. 먼저 누디한 오렌지 피치 컬러 매트 립을 발라줄 건데요. 얘가 좀 각질 부각이 있어요. 그래서 얇게 한 번씩 색을 올려가며 발라줬어요. 이제 그 위에 톤 다운된 코랄 컬러를 입술 가운데에 발라줄 건데요. 얘는 여러분,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위에 레드 립을 발라줘도 진짜 예쁘네요. 한번 시간 되면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끝내셔도 되지만 저는 좀 더 오버해서 푸른빛, 노란빛 별 글리터를 골라가지고 눈두덩이에 붙여줄게요. 그러면 진짜 메이크업 끝!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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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모네이드